반갑습니다. YJU 클럽 윤종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라인스 인디오의 두 번째 신작이 바로 오늘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신작 이름은요, 바로 레드 우드라는 신작입니다. 자, 먼저 라인스 인디오의 의미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고요. 그리고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약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YJ 요요하고 라인스 인디오하고 다른 점요. 자, YJ 요요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한 요요입니다. 자, 요요를 쓰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무거운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벼운 걸 좋아하시고, 자,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자, YJ 요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호불호 없이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뭐 입문자부터 그리고 고급 기술을 하는 이제 고수들까지 이제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요를 만드는 것이 바로 YJ 요요의 지향점이고요. 자, 그리고 라인스 앤디오는요, 어떤 분들은 무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가벼운 걸 좋아하고, 이 취향을 모두 맞춰서 이제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맞춰서 나가는 방향성이 바로 라인스 앤디오를 제가 만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스 앤디오 요요 같은 경우는요, 취향이 확실하게 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매니아들을 위한 취향 적용용 요요를 만들자. 자, 두 번째는 고퀄리티 요요를 만들자. 자, 이것이 바로 라인스 앤디오를 세운 목적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드우드도 어떤 한 분의 취향을 위한 고퀄리티 요요니까요, 제가 한번 리뷰를 통해서 이 요요가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우드의 스펙은요, 65g이고요, 직경은 56mm입니다. 자, 그리고 폭은 44.5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평균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폭만 좀 넓습니다. 네, 기술이 잘 걸리도록 폭을 저희가 44에서 45 중간 사이즈로 맞춘 거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요요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벨몬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벨몬트가 언제 출시되냐고 계속 나왔는데요. 자, 벨몬트는 일단 YJ 요요입니다. 그래서 벨몬트하고 똑같은 YJ 요요를 만들기에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래도 고품격 요요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벨몬트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부드러운 필링을 조금 더 진화시킨 버전이 바로 이 레드우드입니다. 자, 설계를 보시면요, 벨몬트처럼 레드우드도 이렇게 이너림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너림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대폭 수정했어요. 자, 이너림이 살짝 낮아지고, 자,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꺾인 형태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우드가 이제 벨몬트의 고유의 그런 필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밸런스가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요, 신개념 요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필링의 요요거든요. 자, 던졌을 때는 묵직하지만 이 요요는 확실히 제가 가볍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컨트롤을 할 때만 가볍습니다. 네, 컨트롤을 할 때만 가볍고 던지는 회전력은 강한 회전력과 부드러운 필링을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 없는 느낌에 아마 다들 놀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기술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요가 날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 손목의 부담이 확실하게 적습니다. 확실히. 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른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일반적인 이런 기술을 하다가 갔다가 팍 걸고 이렇게 날릴 때, 이때 손목의 부담이 적어요. 네, 그래서 가벼운 힘으로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진 요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써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저희가 고품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확실히 떨림이 대폭 줄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나온 레드우드의 색상인데요. 본 적이 없는 색상일 겁니다. 자, 이 매트 코팅은 전 매트 코팅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코팅이고요. 자, 왼쪽부터 컬러가요, 캠프라는 색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잔상이라는 뜻의 애프터 이미지라는 색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콜드 브랜치라는 추운 나뭇가지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졌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은 나무, 데드우드라는 색상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색상의 컬러가 나왔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쁩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도 예전에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라인센디오 발매의 두 번째여서 저희가 기념으로 이번에도 베어링, 고정밀 유베어링이 또 서비스로 나갑니다. 네,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베어링으로 또 장착을 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의 라인센디오에 대한 방향은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소수 취향, 더 요요를 잘 하시는 매니아분들을 위한 취향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라인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종기였습니다. 안녕!